반갑습니다. 열펑키 머만드립니다. 네, 우리 고객님, 오늘 우리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고 또 찬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볼륨이 있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굵은 볼륨 펌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해서 경화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모발 자체가 가늘어요. 그런데 큰 그 손상은 없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pH-C1, pH-9.5짜리 강곱슬 펌제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바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존처리 없이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는데, 네, 저는 피카의 C1 pH-9.5짜리를 다시 재조포할 거예요. 여기에 강곱슬 펌제용인데 모발이 가늘어요. 그래서 저는 강곱슬 펌제를 써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다시 한번 pH-9.5짜리를 도포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깊은 연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명 미친 연화예요. 파워 소프닝이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피카에서 하는 미친 연화라 그래서 깊숙이 보는 연화인데 보시면 어때요?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했는데 머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네, 지금 헹구고 나와서 수분 조절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먼저 더블로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네, 요즘에 가을이고 또 이제 겨울이 오고 이러면 여기가 딱 달라붙는 것보다는 약간 볼륨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입니다. 13mm로 먼저 네 이렇게 해서 뜸을 들인 다음에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네, 피카의 장점은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네, 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13mm로 이렇게 살지만 다시 한번 17mm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5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글러브가 45도에 있어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네, 뿌리 다 살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골든 포인트부터 먼저 할게요. 예, 볼륨을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딱 아까 뿌리를 더블로 살렸어요.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여기서 뜸 한번 주세요. 여기서 뜸을 주시면 볼륨감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쭉 올리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조금만 뜸을 들이신 다음에 천천히 네, 어때요? 끝이 그냥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자,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려서 네, 지금은 이제 뿌리 모근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원장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는 컬을 조금 강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렇게 다려주면서 뜸을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텐션을 힘을 주시고 네,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예, 여기서부터 어떤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면서 컬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부터는 세 파트로 나눠서 우측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제가 22mm로 할 건데요. 자, 볼륨감을 주면서 뿌리도 더 살리고 우리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옆에가 팍 죽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이용해서 이렇게 꽉 집어주세요. 이 뿌리 부분에 그 다음에 쭉 올려주세요. 자, 볼륨감을 주면서 그러니까 웨이브를 걸을 건데 약간 빌드펌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22mm 자 여기를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네, 자
그러니까 각도 두상에서 두상 각도에 맞춰서 펌을 하시면, 예, 아이롱도, 네, 이렇게 들어서 하시면, 예, 더 많은 볼륨감도 생기고, 네, 탄력도 있겠죠. 네. 자, 요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효자, 피카의 효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요렇게 돌려주시면 두피까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손잡이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두피까지 가까이 가서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또 한 번, 다려주기. 또 한 번, 다려주기. 또 한 번 다려주기. 그거는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이제 다려졌다 싶으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요. 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볼륨감을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뿌리 가까이에, 예, 연예인 덮개, 피카의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꾹 집어주세요. 처음에. 예, 여기서. 그러면 요 옆 사이드가 굉장히, 죽어있던 것이 많이 살아나요. 자, 다시 한번 뿌리 한번 잡으시고요. 자, 쭉,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펌어 하실 때 보시면 두상 그 각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하잖아요. 펌이 똑같아요. 아이롱도, 네, 제가 조금 더 볼륨을 주겠다, 컬을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맞추셔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디자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덮개 아이롱이 굉장히 활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잡아주시고, 네, 잡아주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여기서 돌돌돌 할 거예요. 자, 다려주시고, 네, 벌써 많이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롱에서 빨리, 우리가 아이롱 딱 잡았을 때, 이제 수분이 빨리빨리 날아가야 돼요. 이 아이롱에서. 안 그러면 머리가 손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백파트도 이렇게 딱 볼륨을 잡으신 다음에요. 자, 덮개, 연예인 덮개예요. 딱 잡으세요. 여기서 뿌리를 주면서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잡는 거거든요. 또 결도 잡아주고. 자, 이렇게 또 잡으세요. 너무 재밌겠죠? 재밌어요. 원장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각도 그냥 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귀 빼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예, 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여기서 뜸을 주세요. 이렇게 싹 다려주시고, 자, 손잡이를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또 쫙 다려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자,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볼륨감을 주겠습니다. 하셔서, 자, 보시면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러면 다 했거든요.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세 개,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후에 그 하이 프로틴 샴푸, 그러니까 단백질 샴푸죠, 하고 나왔습니다. 22ml에 볼륨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뿌리도 많이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했습니다. 네, 자, 한번 또 결과치 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죠. 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볼륨감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던 부분들이 많이 살아나고 뿌리도 많이 살아났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